네, 그럼 이번엔 그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좀 핫하게 보는 몇 가지 기업들의 현재 시점을 가지고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죠. 먼저 이번에 이제 실적을 아주 역대급으로 발표했던 카카오부터 한번 좀이 추세가 어떻게 갈지 좀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사실은 주식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지표로는 좀 제한적이지만 가장 그래도 중요한 지표로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이전에 잠깐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 월봉입니다. 주가 차트 월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파란 음봉 두 개가 나오는데 9월, 10월 달에 음봉으로서 주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부분 카카오와 같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그동안에 많은 주가 상승이 있어서 당연히 맞이할 주가 조정으로 봐야 될 것도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인데, 9월, 10월에 주가 조정을 했던 상황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하고 이제 관련이 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매출액이 전기 1분기 대비 증가를 했고요. 1000억 원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뭐 882억 원에서 980억 수준으로 한 100억 정도는 뭐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큰 차이는 없다. 여전히 증가한다. 이렇게 큰 기업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10%씩 증가하는 현상은 참 영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그런대로 괜찮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9월, 10월에 좀 42만 원 정도의 사실은 주식을 샀던 분들은 상당히 좀큰 조정을 보이지 않나. 32만 5, 33만 원 수준까지 조정을 보인 거 보면 좀큰 수준의 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2020년 6월 요 영업 활동 현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2,100억 원에서 680억 원으로 207%가 감소를 합니다. 이게 전분기에 대비인 건가요? 전분기 대비. 그럼 그러니까 많이 감소했네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영업 활동 현금은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걸 의미하죠. 물론 분기 실적은 조금 변동성은 좀 있지만 어쨌든 영업 현금흐름이 왜안 좋을까?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라는 좀 걱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한뭐두달 정도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장기는 아닙니다. 단중기 정도로 봤을 때 주가 조정의 어떤 의미는 영업 활동 현금으로 해서 보여주긴 합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제가 아까 재무제표 분석에 그 1,520억이라는 돈이 큰 지출이 바로 보입니다. 2분기 실적 재무제표를 보면은 1,520억 상당의 큰 돈의 지출이 있었는데 그 영업 부채를 갚았어요. 아, 그래요? 돈 벌어서 부채를 갚은 그럼 거더라고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왜냐면 돈이 더 필요하면 부채를 갚을 게 아니라 뭐 연장을 하든가 그렇죠. 뭐 그런 자신이 상황인데, 없으면. 이거 갚아버렸다. 갚자. 이런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추정사항임을, 제가 분석한 추정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보여지는 지표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졌다. 그래서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실한 내면에는 그렇게 나쁜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그 반등할 반등할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높다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까지 봤던 그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한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두달 정도의 조정을 마치고 지금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9,500억 원에서 드디어 사상 처음 분기 실적
1조 1천억 원을 달성을 하죠. 네. 영업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1천억 원이 안 됐는데 980억 수준에서 1200억 수준으로 엄청난 증가를 합니다. 그 성장률은 무려 81%가 됩니다. 네. 아직은 그 재무제표가 정식으로 발표, 잠정 실적은 발표됐지만 재무제표가 아직 공시가, 사업보고서가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3분기 실적 발표한 이 시점에 보시면은 그 주에, 이게 주봉인데 그 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황에는 미 대선 불확실성의 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시황이 있겠지만 그것은 배제하고 이 자체를 보면은 영업이익과 영업 성장률은, 이익 성장률은 분명한 메시지는 영업이 잘 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예, 빠르게.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가는 상승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함양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뭘 좀 주시하면 좋을까? 네. 바로 발표되는 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시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추이를 일단 1차적으로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네요. 예. 그래서 영업 이익 실적을 뒷받침해 준다면 그건 틀림없이 진실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거는 영업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영업 현금 흐름도 같이 늘어나느냐, 예. 줄어드느냐, 예. 이유가 뭐냐. 예. 이거를 이제 잘 확인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다른 종목. 다음은 현대차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요새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이슈로 아주 핫하죠. 그렇죠, 예. 자, 현대차도 3분기 영업 실적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럼 보시면은 3분기의 매출액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게 지금 21.8조에서 27.5조로 증가를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5,900억 원에서 적자를 봤네요. 3,138억 원으로 엄청난 적자를 보입니다. 뭐 일견 저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다 확인하실 수는 있는 물론 내용입니다. 또 단기 순이익도 거기에 더불어서 적자를 보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왜 이런 영업 적자가 발생했느냐는 건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같이 이 세타2 또 GDI 엔진 등 엔진 관련 품질 보상 비용이죠, 일종의 그런 서비스가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이 보통 됩니다. 리콜 같은 그렇죠. 예. 네.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엔진 결함 등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전액 다 미리 비용으로 인식한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저 예, 수치가? 예. 그래서 현대차의 경우는 2조 1000억 원이 비용으로 반영되니까 이 2조 1000억 원의 비용을 아까 영업이익 적자에다가 더하면 실제 영업이익은 1조 8000억 원 수준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거는 전기 대비 200% 이상이 증가한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충당금이 없다면 그런 건데 충당금은 물론 이제 앞으로 그런 품질 비용이 발생할 때 드는 비용이긴 하지만 당장에는 현금이 유출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빅베스라고 해서 이 정의선 회장으로 그 CEO가 교체되면서 한 번에 그냥 손실 인식 부실을 그렇죠. 다 털어버리자. 예, 과거에 좀 문제점들을 다 털어버리자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은 이건 실제 현금 흐름이 당장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이상징후가 아니다 라는 점과 사실은 이런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건은 그때 한번 살펴보고 투자자들이 맙니다. 이 얘기는 이 실적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니까 계속 그 의미를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그때는 충당금이 더 이상 뭐 반영될 여지가 없으니까 이익이 1조 뭐 8천억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또한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에 아직은 사업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지표가 좋아지고 또 4분기 가서도 영업이익 지표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면 이제는 그 추세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수치로만 보면 2분기 때에도 보면은 이익은 뭐 5,900억 정도 나왔지만 예. 지금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053억이잖아요. 그 전에는 8,220억이고 예, 예, 예. 1분기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구체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빠진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나빠졌을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 사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보시다시피 주가가 좀 주춤하죠. 네. 그럼 물론 이제 시황이나 여러 가지 차트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조정이다. 그렇죠. 뭐 가격 조정이 보는데 불가피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유는 이 안에 있는 거네요. 이 숫자에. 안에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게 왜 저런 수치가 나왔는지. 예, 예. 그러네요. 여기서는 뭐 설명드리기가 좀 많은 사항들이 있어서. 예. 그렇죠. 예. 그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재고자산, 그렇죠. 재고자산이 재고자산이 너무 늘어났다든가. 예. 또 외상 매출도 예. 있고 받을 돈을 못 받고 예. 있다든가. 예. 그 얘기는 지금 팔기는 팔지만 이익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예, 이렇게도 예.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예. 일반적인 론으로 하면 예, 예. 그러니까 저걸 잘 살펴봐야겠네요. 이유를. 예, 아니면 뭐 영업이익 쪽에 비현금 수익이 많이 났다든가 현금은 안 들어오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예. 그 다음 보고서를 한번 잘 봐야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또 영업 흐름이 더 안 좋다든가 이러면은 일단은 좀 예. 보수적으로 봐야겠네요. 예,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데 예. 아마도 이 영업 실적이 진실이라면 그 추세를 아마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아까 우리 세타 뭐 그거 예, 예. 세타2 GDI 엔진 충당금으로 2조 1,300억 예, 예. 이걸 했지만 이 얘기는 제품에 대한 어떤 그 하자 어떤 보수 충당금 이런 것들이 반영을 안 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과거에. 예. 예, 예. 그럼 앞으로도 우리의 어떤 매출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한 번에 털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익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아마 그 재무제표에 보시면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회사의 회계 방침과 정책들이 좀 언급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은 한번 유심히 봐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들어가니까 예, 예. 상당히 고급스럽게 예, 예. 이 회사의 어떤 실제 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한 그 논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추론 그러다 보면 실적이 점점 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포스코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예. 한번 보여주시죠. 자, 다음은 포스코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네. 물론 포스코의 이제 연결 실적도 있고 이제 포스코 자체의 단독 별도 기준의 실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별도 기준 위주로 봐보겠습니다. 왜냐? 여기 2분기에 포스코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네. 마이너스 1,000억 원이 넘는 1,100억 원에 가까운 영업 적자가 발생합니다. 아. 이거는 저 포스코를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그 사상 첫 영업 적자입니다. 분기에 이런 영업 적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닐까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컨택 기업들이 어려운 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황이 안 좋아져서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그것도 포스코가. 그건 좀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다른 해외 철강 기업들은 설사 손실을 내더라도 포스코만큼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상당히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0년 2분기에 이런 큰 영업 적자를 내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그 영업 적자 때 보시면은 영업 현금 흐름도 뭐 유사한 측면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업황이 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적자가 난 경우에
흑자로 반전하는 경우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급등의 요소도 있고 오른 주식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3분기 최근에 발표한 영업이익은 보면은 매출도 물론 충분히 늘었네요.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함과 동시에 정상 궤도를 찾았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증가를 했고 자, 그랬을 때는 지금 2분기 아까 지금 영업 적자를 기록했을 때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엔 좀 오르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실적이 반영되는 모양이 좀 나왔고요.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서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당연히 오르는 건데 앞으로 3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정상적으로 전분기 대비 충분히 증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는 딱 퀘션 마크로 표시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 3분기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이제 곧 발표됩니다. 예, 곧 얼마 발표되는. 안 남았습니다. 예. 매 분기 저렇게 나오는 거죠? 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잠정 실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 보고서나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공시하는 게 아니라 꼭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매출, 영업이익 또 당기순이익 위주로 보여줍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저 나아지고 있는 저 추세가 현금 흐름에서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면 이 추세는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예. 반도체 부분이 요즘 이제 예.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은 건가요?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신고가 예. 갱신하고 예. 어떻습니까?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유동성이 뭐 내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그 유동자금의 많은 부분이 최근 들어는 한국과 대만 시장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그중에 당연히 삼성전자는 그 실적에 비해서 대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삼성전자의 실적과 그래프를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네. 자, 3분기에 그 삼성전자는 놀라운 실적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2분기의 영업이익이 8조 1000억 원 상당이었고요. 네. 다음에 3분기에는 12조 3천억 원 상당으로 엄청난 증가를 보입니다. 이때 한번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2분기는 15%가 되고요. 네. 3분기는 18.4%. 이 20% 가까운 이렇게 큰 세계적인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한다. 이건 경제적 혜자,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혜자, 배타적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임을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의 이익까지 골고루 영업이익의 성장을 보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성장률을 단순 계산해 보면은 2분기에는 26%였는데 3분기에는 52%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큰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가 있나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호실적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아직 사업보고서가 공시가 안 됐지만은 IR 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전분기 대비 좀 유사한 수준으로 네. 나쁘진 않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일부 금액이 감소한 금액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영업이익 실적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한번 네. 보시면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시점에 보면은 올해입니다.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있고 또 조정을 보이기도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분명하게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를 인식하고 있고요. 또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크게 무리 없이 그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4분기가 정말 기대되지만 여하튼 이 실적은 여러 가지 재무제표 요소를 체크해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실적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예.
이유를 찾을 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 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예. 그 내면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이유들이 있는 거는 예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외적인 면이 아니라 이 이유 예. 왜 하락하는가, 왜 상승하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시황이나 차트를 보게 되면 그 실시간 변동에 많은 좀 변화에 집착을 하게 되지만 재무제표 실적을 진짜 실적을 체크하고 그것을 분기별로 주시하다 보면은 자신이 투자한 오르는 주식에 대한 그 끈기 있는 보유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좋아지고 나빠지고 거기에 따라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 예. 예, 정해지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현금 흐름 그리고 영업이익 이것이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 종목에 해당 예. 종목의 어떤 주가 추세 예. 이거를 이제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네, 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아, 예, 다행입니다. 네, 예. 어렵지 않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간단한 어떤 그 지표들을 가지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어떤 비전 예. 아니면은 상황 이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예, 지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네. 여러 가지 뭐 시황 판단이나 뭐 차트 판단이나 여러 투자자들이 각자 보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요, 물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가장 중요한 실적, 우리 모두가 실적을 주시하죠. 이 실적에 대한 진정한 해석, 그리고 그 실적은 장기적으로 주가에 분명히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일단 우리 양대천 저자님, 그 교수님, 예. 중앙대 교수 경영학부 교수신데 예. 뜻밖의 재무제표 관련된 책을 쓰셔가지고 예. 재무제표를 알면 오르는 주식이 보인다. 예, 말씀 이 제목대로 예,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될지 예, 그래프하고 함께 보니까 좀 이해가 더 쉽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이렇게 함께 그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양대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